2017 대학배구리그 목포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이창준, 강성래, 김주원 세터, 박윤, 홍상혁, 문종혁 레프트, 이병준, 홍민기 센터, 김동민 강력하게 서브에이스. 최정원 코치가 가장 발전이 기대되는 선수라고 밝혔었던 김동민의 강력한 서브 리시브 받아냈고요. 2단 토스 왼쪽 날이 꽂았습니다. 한양대학교도 강력한 스파이크로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레프트 문종혁이었는데요. 올 시즌 목포대학교의 유명호 선수군요. 유명호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연타 그대로 공격 성공하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유명호 선수가 지난 시즌 서브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가졌었던 선수인데요. 약하게 목적타는 구지석을 받고요. 밀어넣기 성공 한양대학교. 이창준 강력한 서브 네트 맞고 들어갔고요. 오른쪽 에이소공 통하지 않았습니다. 구자역 왼쪽 성공. 문종혁이 두 번째 공격에서는 성공을 가져갑니다. 양지승 감독이 배구는 세터 노릇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오른쪽 목포대학교 세터가 있던 말든 나는 때린다. 높이 띄웁니다. 홍상혁 서브 받아냈습니다. 목포대학교 2단 세트 김동민 터치아 1세트 목포대학교가 가져갑니다. 터터 김동민이었습니다. 1세트 목포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25-22. 목포대학교가 아주 박봉래 감독에게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홍상혁 높이 뛰었고요. 강력한 서브 하지만 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강력하게 목적타로. 아, 이번에는 한양대학교의 공격 성공이군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에이석공 이병준이 올 시즌 목포대학교의 서브에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성래 우회전 리시브 불안합니다. 한양대학교 홍성민 다시 한번 밀어넣기 통하지 않았고요. 2단 세팅 왼쪽 오픈 받아내는 목포대학교 백턴 그대로 다시 한번 밀어넣기 성공. 한 번은 강하게 한 번은 약하게 서브 준비하고 있고요. 목적타는 류명호 에이석공. 이창준 깔끔합니다. 이번 시즌 조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성의 서브 좀 길었고요. 뒤쪽에서 류명호 확실한 에이스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던 류명호 선수였습니다. 6개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고 있는 강성래 서브 에이스 7개째 강성민. 최진성 리스 좋고요. 왼쪽 다시 한번 공격 류명호 밀어넣기. 하지만 홍민기 대팔 길전 블락 성공. 이번에 직선타 리스 맞췄고요. 백턴 살려냈습니다. 팀 성공 2단 3단 6개. 지금 보시죠. 못 잡아내는 줄 알았거든요. 전우현 달려가서 잡아냈고 류명호 목포대학교 서브 이번에 꺾어 때렸습니다. 잘 맞춰 올라가는데요. 중앙위 공격 목적타 어디로 전우현 받아냈고요. 에이선빵 류성주 서브 직선 2단 백토스 디그 성공. 한양대학교 정대민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류명호 2단 토스 정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2단 세팅 9위 김대민 끝내지 못했고요. 세팅 밀어넣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목포대학교 언더 토스 다이렉트 들어가지 않고요. 한양대학교 2단 이동 공격 2세트 가져갑니다. 한양대학교 2세트는 한양대학교가 25-22 석점차 앞선 채로 2세트를 가져갔습니다. 네, 48분이 지나갔을까 하는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순간 김동민이 서브 에이스를 기록합니다. 3세트도 화끈하게 홈을 열고 있는 목포대학교. 이창준 꺾어 때렸습니다. 백토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다시 한번 오른쪽 이창준 올려줬고요. 유명호 밀어넣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성래 유명호 앵글샷 높게
서브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왼쪽 블락. 다시 한번 왼쪽 성공. 12번 김대민이었습니다. 서브 준비합니다. 김주원 강력하게 서브 빨아냈고요. 왼쪽 김대민 인생게임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박윤. 박윤 선수가 라이트인데 이병준 서브이스. 이병준이 한양대학교의 분위기를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병준의 서브 뚝 떨어지면서 주춤한 틈을 타서 6대6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병준 리시브 좋았고요. 아 지금은 선수들끼리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최진성 왼쪽 내줬고요. 그대로 내리꽂습니다. 홍상혁. 한양대학교 서브 좀 길었습니다. 김동민 살려냅니다. 한양대학교 2단 세팅 오른쪽 박윤이었습니다. 박윤 강력한 서브 받아냈고 최진성 에이스포터. 한양대학교 목적 다 길게 박윤을 받고요. 세팅 에이스포터 디그 덩골. 한양대학교 이 공을 살려냅니다. 내리꽂습니다. 홍상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 이 멋진 플라잉 디그가 있었고 어렵게 2단 세팅 올라간 곳 홍상혁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포지션을 잡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죠. 2단 서브에이스까지 홍상혁 만들어냅니다. 서브에이스 김종민 서브 리시브 받아냈고 최진성 에이컷볼. 서브에이스도 두 개를 기록하고 있는 홍민기 선수고요. 잘 맞춰 올라갑니다. 2단 세팅 오른쪽 외발 이동 공격 먹혔고요. 홍상혁과 홍민기의 서브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 리시브 불안하고요. 김동민 언더토스 류명호 네트 맞고 핸드맨 포인트 한국대학교. 아, 언더핸드 토스로 올려줬었고 류명호가 점수는 9점차. 김주원 서브 2단 세팅 최진성 에이석범. 한해대구 서브 류명호 받아냈고요. 오른쪽 박윤 마무리는 홍민기였습니다. 3세트 한양대학교 홍민기로 시작해서 홍상혁과 홍민기가 끝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홍민기 선수가 또 한양대학교의 높이를 보여주면서 3세트를 가져갔습니다. 한양대학교 서브 목적 다 김동민을 받고요. 백토스 내려 찍습니다. 이창준 홍민기 서브 어렵게 들어가네요. 홍민기 오늘 운수 좋은 날 되는 날 점프 토스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살려내고 있는 목포대학교 한양대학교 공 잡아냈고요. 홍상혁 앵글샷 성공. 짧게 유명호 받았고요. 시간차 김동민이었습니다. 담비 같은 포인트에 이병준 다이렉트 킥. 목포대학교 높게 오른쪽 한양대학교 유성주였습니다. 점프업 받아냈고요. 에이소권 2단 패스 페인팅. 홍민기 서브 들어갔습니다. 김주원 에이소권 약하게 좀 길었는데 다이렉트 킥. 블락 성공시키고 있는 한양대학교 14대14 동점입니다. 2단 세팅 왼쪽 두 번째 만에 성공시키고 있는 박윤 서브 준비합니다. 박윤의 서브 리시브 좀 길었고요. 홍상현 한양대학교 포인트 가져갑니다. 목적타 김주원 시간차 성공. 류명호 무릎을 꿇습니다. 이창준 서브 다이렉트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 공이 들어갔습니다. 목포대학교가 4세트 25대18
또 7점 차 앞서 나가면서 4세트를 가져갑니다. 양팀의 최종 세트 5세트 시작됐습니다. 리시브 받았고요. 오른쪽 강력하게 때렸습니다. 계시를 날리는 유성주. 이창준 서브 들어갔고요. 왼쪽 봅니다. 김대민 13번 유성주 서브 짧았고요. 김주환 왼쪽 이명호. 김주원 점프 서브 넘어지면서 받았고요. 김대민 앵글샷 성공. 서브 넣었고요. 김주원 왼쪽 받습니다. 득점 박윤입니다. 최진성 세터 높게 서브 넣어갔습니다. 김주원 에이소콘. 김동민 직선 지금 보시죠. 김동민의 뚝 떨어지는 서브. 김동민 점프 서브 우회전 들어갔고요. 최진성 중앙 위공격. 더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오늘 경기고요. 서브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최진성 시간차 밀어넣기 성공. 밀어넣기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주원 세터 점프 서브 밀어넣습니다. 최진성 에이석권 박찬웅이었습니다. 최진성 우회전 서브 유명호 바라고 에이석권 받아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넘겨냈습니다. 목포대학교 뒷전 단독 플러스 성공합니다. 최진성 서브 높게 유명호 받아냈고요. 시간차 이창준이 연습입니다. 리시브 받았고요. 최진성 밀어넣게 한양대학교. 아, 한양대학교의 범식이 나오면서 목포대학교가 경기를 가져갑니다. 목포대학교와 한양대학교 경기 목포대학교가 세트스코어 3대2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